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에 회사의 대표로서 나온 신규 선박들을 홍보를 하게 된 기본 설계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혁 책임이라고 합니다. 선박 또는 해양 프레임 계약 전에 복잡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전주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기술적인 설계의 역할도 하지만 재료비 또는 인건비 물량 등을 예측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서포팅을 하게끔 하는 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무탄소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LNG 선박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LNG 캐리어 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더해서 저희 계열사와 함께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접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조선소의 고유 역량 그리고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을 했던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서 또 고객 입장에서도 고객이 경쟁하는 경쟁사들이 또 있거든요. 고객의 경쟁사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기술, 차별화된 포지션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늠은 안 되는데 받은 명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 2,300장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셨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본인들의 어떤 신기술이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기자재 업체들도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오션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도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 하듯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은 지금까지는 친조 중심의 회사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그룹 내 계열사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선박의 신조부터 컨버저, 메인터넌스까지 전 생애 주기에 대한 솔루션을 이번에는 확실히 좀 각인을 시켰다. 저희가 미팅을 단순히 오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엔진 그리고 파워 시스템 함께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고객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